안녕하세요. 평양 와이파이 사회자 박재환입니다. 네, 평양 아줌마 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양 와이파이 주최 박사 정 박사 정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새로운 스튜디오 꾸몄고 저희가 촬영하는 건 처음인데 스튜디오 상태 어떠신가요? 마음에 듭니다. 네, 이제 저도 반갑습니다. 네. 꽃밭에 온것 같아요. 꽃밭에서 이렇게 화사합니다. 아, 화사해요. 이것도 다 둘이 김연생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잘 너무 좋네요. 맞았습니다, 아, 지금. 냄새가 좋아하지만 냄새가 나네요. 네. 감동훈실에서 온. 강동원 씨는 다음 편에 저희가 네네. 얘기를 하긴 하고요. 얼마 전에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푸바오라는 팬더가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네이버라 이제 다음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푸바오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이제 기쁨을 받는 푸바오가 중국에 가게 돼서 한국 사람들의 많은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그두 분은 뭐 가족분들 예전에 북한에 계셨을 네. 때도 다 포함해갖고 동물원 자주 가셨나요? 그렇죠. 동물원은 우선 학생 때, 학교 때, 뭐 생물 시간에 동물도 배우고, 식물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지에서 현지 실습하는 거를 동물원이나 식물원에 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은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집 가서 가족을 꾸렸을 때는 뭐 명절이나 주말 그럴 때도 가족들랑 애들 데리고 동물원에 가죠. 자주 가곤 했죠. 남쪽에서는 아직 동물원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그정 박사님은 저도 뭐 동물원 자주 갔지요. 애가 넷이지 않습니까, 제가. 와, 부자입니다. 다종이 아빠. 호가 다산 정대일. 근데 애들이 어릴 때 애들이 좋아해요, 동물을.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애들이 어릴 때는 갈 수밖에 없어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손에 손잡고 네. 앞에 없고 뒤에 없고 양쪽에 이렇게 우와. 네 명을 데리고 동물원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도 네. 동물원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요즘에 그 오늘 주제가 조선중앙동물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네. 하는데 그 조선중앙동물원에 대한 역사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조선중앙동물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네. 대성산에 있습니다. 대성산은 또 대성산이 뭔지 어딘가요?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겠어요. 대성산성 하게 되면 남쪽 분들 모르나? 대성산성? 잘 모르죠. 그래요. 저희는 남한산성, 행주산성은 알죠. 대성산성이 단군 조선 때더 없지였죠. 오히려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 대성산 그 안에 정말 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대성산 그 안에 동물원과 식물원과 혁명열사릉이라고 있잖아요. 대성산 혁명열사릉. 예전에 항일운동 하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그거 다 대성산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금수산 우사당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면 주석궁, 주석궁 하잖아요. 그건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주석궁이 대성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물원과 식물원은 59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엄청 오래됐죠. 오래됐네요. 근데 59년대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김주성님이 동물원 식물원이 있다면 거기 미산지구가 정말 땅이 좋은 위치였대요. 언덕에. 근데 그 아까운 땅을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그 비워놨다는 거예요. 동물원 생기고도 한 15년 이상 계속 빈 땅으로 남겨놔서 옆에 분들이 저은 땅에는 대체 얼마나 멋있는 걸 세우려고 그러나 하고 우문을 했다는 거죠. 그랬다가 75년도에 혁명열사릉이 섭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제일 좋은 위치에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우리 항일 투사들 그런 사람들을 가장 제일 좋은 자리에 모신 거죠. 금수산 우사당 딱 앞에서 보면 맞은편에 혁명열사릉 있고 왼쪽에 동물원,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식물원, 그리고 혁명열사릉 뒤에 유원지가 있어요. 그 대성산 유원지는 아마 북쪽 사람들, 아니 평양 사람들 치고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갈걸요? 이게 4월 달쯤 되면, 아, 좋죠. 네, 꼭 4월에 매 대성산 정말 직장마다, 좋습니다. 직장마다 무조건 그거는 룰이에요. 그래서 아예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원지 가서 놀고, 동물원도 보고, 식물원도 보고, 그리고 그 대성산성 있을 때, 그성 안에 99개의 호수가 있었대요.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랑캐놈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그놈들이 들어와서 물한 방울도 못 먹게 하려고 그 99개 못을 다 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지금
두 개밖에 못 찾았어요. 미천호하고 강천호. 이 두 개 허가 지금 현재 있고 거기서 우리가 스케트도 타고 뭐 버트놀이도 하고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천 겨울에는 스케이트. 맞아요. 여름에는 버트 타기. 타고. 네. 물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 제일 좋은데고 동물원이 있는데 우리가 동물원 가게 되면 동물원에서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어떤 걸까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귀여운 동물 그리고 좀 대표적인 게 사자. 귀여운 동물은 아니지만 사자, 호랑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코끼리. 덩치 가잖아 또 크고. 맞아요. 근데 우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겠는데 짐승인데 사람 흉내내는 거. 앵무새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푸바오처럼 참대검 엄청 귀엽잖아요. 북에도 참대검 있거든요. 여기서 참대검이라고 하면 푸바오 같은 판다. 네네. 참대검. 왜냐하면은 네. 참대를 먹거든. 죽순은 그 참대라 그래요. 참대를 먹는다고 해서 참대곰. 우리 푸바오는 안타깝게도 중국으로 돌아갔지만 조선중앙동물원에는 판다가 귀여운 참대곰이 있다. 근데 얘는 언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간다. 맞아요. 안 돌아. 이유가 뭐냐? 왜죠? 무상이에요, 거기는. 왜 안 돌아가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중국의 정책은 판다는 무조건 임대. 대여예요. 그렇죠. 임대예요. 기간을 정해놔요. 무조건. 그걸 갖다가 이렇게 뭐 다른 나라에 저기 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조선에는 어떻게 했다? 선물로 줬다. 네. 네.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에 선물을 주는데 3년만 받고 3년 뒤는 선물을 돌려주면 안 되겠는 없는 거지. 선물을 했다. 선물을 여러 번 해요. 다섯 번인가 골청과가 계속 하는데 그 참대검이 처음에 왔을 때 원래 참대가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잘 없지. 남쪽은 좀 모르겠는데 북쪽은 더해요. 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 팬더가 따뜻한 운남성 이런 데 삽니다. 거기 나오는 대나무가 우리나라 대나무하고는 달라요. 걔가 먹는 대나무가 죽순이 이게 다르다고. 그걸 참대라 그러는데 참대는 조선에서 이게 생장시키기가 좀 힘들었다. 네. 처음에 왔는데 그 다음에 그 참대검 자체가 원래 예민해요. 사육 자체가 예민하대요. 아주 예민합니다. 네. 아주 힘들어요. 근데 왔는데 손 많이 가. 아팠어요. 아파. 아파가지고 힘들었어요. 아파가지고 중국에서 일부러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이거 해줬어요. 그렇지. 그 방법이나 다 이거 치료도 해줘. 길러본 사람이 기를 수 있는 맞아요. 거니까 사육사가. 중국에 그 원래 그 주울레 때 선물을 여러 차례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대검이 새끼를 여러 마리 나가지고 또 새끼도 잘 못 나요. 그리고 죽기도 하고. 원래 잘 못 나 애들이. 그게 희귀 종이 된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러 마리가 있어서 우리도 동물원에 가게 되면 참대검 진짜 예쁘거든요. 이쁘죠. 새끼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 몇 년 전이었죠? 제가 그 북에 있을 때 참대검이 하나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막 TV에도 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참대검 이야기하니까 이제 참대검을 중국으로부터 이제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네. 선물을 받았다. 근데 이 조선중앙동물원이 제일 처음에 59년 만들어질 때 왜 만들었느냐? 선물 받았거든. 누구한테 물 받았느냐? 베트남에 있는 호찌민한테서 뭘 받았냐면 코끼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라고 준 거야. 근데 선물을 주는데 이 코끼리는 먹는 게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안 받을래 이럴 수는 또 없잖아. 그치. 우리가 그 정성인데. 그치. 받았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어디 놔둬야 될 거 아니야? 뭐 외양간에 놔둘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없이 뭘 만들었다? 조선중앙동물원을 만들었어. 그래요? 진짜요? 그럼! 주체 박사, 정 박사! 아이 사람들이 정말 박사님을 참... 에헴! 신뢰가 갑니다. 네. 제가 말한 것보다 정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신뢰가 저도 무조건 믿어요. 지금 하는 게 왜 워낙 많다. 워낙 많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 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우리 선물 받은 동물들만 또 따로 모아놓는 데도 있어요. 선물관. 그죠? 선물관이 따로 있어. 따로 있어. 그거는 TV에서 봤습니다. 선물관이 따로 있더라고요. 애초부터 선물 받은 코끼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도 선물을 계속 받고 있다. 아니 남쪽 분들이 북에 갔을 때 매양산에 있는 국제 친선 전람관을 많이 보고 오시잖아요. 많이 갔. 그것처럼 동물도 선물들은 선물 따로 받지. 선물관 만든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방금 소개해준 그 동물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남한의 제일 큰 그 동물원은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물원이거든요. 서울대 공원에 동물원이 있는데 서울대 공원 자체가 242만 평방미터래요. 근데 조선중앙동물원만 규모가 270만 평방미터예요. 와,
그러니까 서울대 공원보다도 더 큰 거죠. 이야, 엄청 큰 거죠. 서울대 공원 안에 동물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조선중앙 서울대 공원 전체가 동물원인데 그건 더 크다. 더 크고 근데 그 면적에 속하지 않은 게 떠 있어요. 뭐죠? 떠 않은 게 수족관이라고 있는데 1200평방미터에 달하는 수족관이 약 220여 종의 이런 관상어들을 기르고 있는 동물원에는 수족관, 저류관, 파충관, 원숭이관, 맹수사, 코끼리사 그걸 비롯해서 한 40여 개의 동물사가 있죠. 더 멋있는 거는 중앙동물원 딱 가게 되면 호랑이, 조선범이 입구에 너무 멋있어요. 아, 네. 입구가 네. 촬영하면 아마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입구가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물이 호랑이야. 물이 호랑이야. 물이 호랑이야. 위에 어금니 두 개, 밑에 소금니 두 개 나와 있어. 사람 들어가면 입구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아 여기 다리하는 이렇게 있구나. 네, 그 밑으로 사람이 들어가요. 중앙동물원 들어갈 때 키싸움을 한번 하고 들어가야 돼. 이거. 담략하면 그 못 들어가고. 네. 야, 진짜 호랑이 입 같다. 네. 호랑이 입이야. 야, 그러면은 이 동물원에는 그 종류가 많은 동물들이 많을 것 같고요. 독특한 동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나요? 동물원에는 한 700여종 이상의 동물들이 5,000마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동물원은 사슴, 너루, 꽁을 비롯해서 이렇게 맹금류들, 그다음에 저선범을 비롯해서 이렇게 맹수류들, 애완동물까지, 애완용들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인기들이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거는 저선범이 있는 맹수. 그게 가장 인기가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자나 호랑이. 그죠. 네. 근데 그 감은 그 우리 저선범이 이마에 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대요. 딱 그런 임금 왕자 새겨져 있는 그런 저선범들이 있는데 누구는 손에다가 썼는데 그러니까 호랑이는 위에 이렇게 호랑이는 이마에 달고 다녀요. 임금 왕자. 그렇구나. 네. 근데 남쪽의 언론을 보니까 작년인가 언젠가 북에서 그 호랑이가 다섯 마리를 또 새끼를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엽겠더라고. 그 애기 호랑이는 참 귀엽잖아요. 귀엽죠. 다섯 마리 낳는 게 흔치가 않은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 집안이. 그렇죠. 되는 집안은 그렇게 뭐든 집들은 잘 돼. 그 자식 그 집은 잘 때나 그런 거는 자식들 봐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공원이나 한국에 있는 그다 에버랜드 동물원 같은 경우는 뭐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된 그 시설도 있어요. 요 동물원에서도 뭐 특별한 체험 활동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체험 활동 많이 해요. 아까 김연희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거를 실제로 실습을 하고 진짜로 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이제 보러 가는 거잖아요. 동물원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밖에서 쳐다보는 뿐만 아니고 우리 김예리 선생님 자연사 박물관 안 가보셨겠다. 전 못 서대문에 있는데. 네, 못 가봤어요. 자연사 박물관 가보시면은 뭐 저기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그 공간 자체는 이게 동물원이라보다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동물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 박제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살았던 걸 이렇게 가상으로 뭘 해놓고 디오라마라 그러나 이게 약간 가상현실처럼 해가지고 보여주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요 중앙동물관에는 조선중앙동물원에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실제로 그런 가상현실 체험 같은 걸 통해가지고 동물도 보고 실제로 그 맹수들이 살았던 자연에서 살았던 그 뭐 예를 들어 범이 있으면 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대로 재현해 놓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 이런 지형에서 얘가 이렇게 살았구나. 원래는 지금은 동물원에 있지만 그런 것을 체험하는 그렇죠. 그런 공간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저희는 동물에 대해서 뭐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뭐 본다 하게 되면 동물원에 가서 실제로 동물들 보면서 뭐 이야기도 선생님 이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016년에 그 동물원 안에 자연박물관이 새로 생겼잖아요. 진짜 자연 그대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 화면 영상에도 나가겠지만 와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 영상이. 그 자연사 방 그 들어가면 이게 공룡이 맞아요. 그만 티라노사우루스 막 와 멋있더라고. 그때 소리까지 내. 아니 그 문 열고 들어갔다 깜짝 놀랐잖아. 이래가지고 하셨어요. 들어갈 때도 호랑이 입으로 들어갔는데 막 얘가 막 그 티라노가 덮친 줄 알았어. 키도 크게 얘가 거의 뭐 한 2층 높이 3층 높이에요. 와 깜짝 놀랐네. 그다음에 거기 선물관에 보면 붉은 털 염소 있잖아요. 염소는 그냥 하얀 염소인데 털이 붉은 털 염소가 있어요. 그게 몽골에 있는 그러니까 몽골에서만 서식하는. 그것도 선물. 그다음에 펭귄.
펭귄은 추운 데서만. 그 러시아에서 봤어요, 러시아에서. 맞아요. 아, 러시아에서 그 펭귄 보내느라고 진짜. 그 다른 나라 외국 정상들이 선물 보낼 때는 아예 전용기로, 비행기로 직접 아예 선물로 보내주곤 해서 엄청 많아요, 선물들이. 그러니까 아무 데나 있는 동물을 선물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몸값이 비싼 말이야, 돈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얘는 진짜 잘 모셔야 돼. 푸바오를 모시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막 이게 비행기가 떨리면 안 돼. 좋은 비행기. 안정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 근데 저는 푸바오 보면서, 그 남자분들이 막 아쉬워하더라고요. 아쉬워하죠. 푸바오 가는 거. 또 보고 싶다. 정이 많이 들었잖아. 근데 북쪽 사람들은 그런 걱정은 없는 거죠. 그렇지. 선물 받았다니까, 선물. 이거 그냥 내 거니까. 항상 보고, 외국 그 어머니들이 그 새끼 낳고 하는 것들을 직접 계속 보면서 같이 역사가 흘러가니까. 그거는 조선중앙동물원의 사육사들의 사육기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중국 가봤어요. 중국에서 도 전문적으로 저기 팬더를 사육하는 사육사들도 새끼 보기 힘들어요. 그게 보통 저기 하는 게 아니야. 엄청 힘들어요. 예민해. 팬더가 합방을 잘 안 해. 아, 얘 굉장히 까다롭고 민감하다니까. 혼자 있는 걸 좋아한대. 근데 이걸 굉장히 잘 진짜 그 자연 속에서 자기 집처럼 생각해야지. 첫날 밤도 보내고, 애도 낳고 하는 거 아니야. 나처럼 애 네 명. 이 분위기 좋아했단 말이야. 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사육 기술인데. 팬더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심리도 해야 돼, 사육사들이. 팬더의 마음을 읽어줘야 돼. 그쵸. 그래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세계적인 수준의 사육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 푸바오가 중국 가서 찍은 영상들, CCTV 영상들 공개가 됐는데 푸바오가 계속 무한 앞구르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상행동 같은 것들 보이더라고요. 민감하거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한국에 있다가 중국 가니까 물이 바뀐 거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물이 바뀌면은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고 중국 사육사들이 그 푸바오의 이상행동을 찾기 위해 가지고 조선중앙 동물원의 참대공 사육사에게 국제 전화 하고 직접 저기 요청해 가지고 지금 그 이상행동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앞구르기는 잡았어요. 앞구르기는 잡았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팬더군 사육사가 조선중앙공무원에 전화할 정도면은 그렇죠. 거기는 아예 전문가니까 이제는 이게 완전 전문가 된 거지. 그럼 동물원 가보면 또 하마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면 하마 있지. 당연히 동물원이니까 뭐 이만한 게. 근데 동물원 딱 들어가면 그 먹잇감을 팔아요. 정문에서. 그럼 거 같이 들어가서 준단 말이에요. 막 이만해가지고 단물에다 막막 먹는데. 그리고 뭐 코끼리도 아니 동물들을 사육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재간을 부리잖아요. 뭐 여술 뭐 교회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참 재밌죠. 애완용 개들의 재주가 펼쳐졌습니다. 자, 문제가 2-2입니다. 강아지가 정확히 4번 짖는데요. 네, 이번엔 좀 더 고난도 문제입니다. 칼럼 속에서 문제를 냅시다. 2+3. 이 문제는 2+3. 우리나라 동물원에는 그 외에는 없어요. 그거 없어요? 안 해. 진짜? 그냥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녀. 우리는 그거 보는 재미가. 이거는 사육하는 거하고 동물의 교회하고는 또 전혀 장르가 달라. 근데 동물교회가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조선은. 그러니까 동물교회를 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은 동물교회가 아예 없어졌고 장르가 없어졌고 옛날에 그 서커스단 이런 적인데 아예 없어지고 제 동물원은 사육만 하는 곳이지 동물원에서 교회를 하진 않아. 그렇죠. 그 남쪽에 앵무새 있나요, 동물원에? 있죠. 앵무새는 있죠. 그럼 가서 말하면 따라 하나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기만 하고 뭐 그렇게 학습을 시키잖아, 교회를. 앵무새도 학습을 잘 시키면은 사람 말을 그대로 따라고 말하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 교회에는 안 가르치고 하니까 앵무새만 그냥 있는 거예요. 말할 때 뭐 이렇게 약간만 저기를 하고. 우리 엄마랑 말 잘 따라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이거는 사육의 범위가 아니고 이게 사실 교회의 범위하고 이렇게 겹치는 그런 부분인데 동물교회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없다. 아니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앵무새가 자꾸 말 시키잖아요. 말 시키면
시끄럽잖아. 그거 다 생각하고 뭐라고 말 시키면 안녕히 가세요. 보기 싫다고 안녕히 가세요. 말하기 싫단 소리지. 너무 재밌었어. 뭐, 이 남한에서 가는 동물원은 책에 있는 동물을 직접 본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오. 뭔가 말을 하고 교감을 갖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살아있다. 내가 사자가 그 책에서 봤는데 사자다. 그리고 접근하면 위험한 동물. 이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동물원 가는 거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같이 교감 나누고 그런 거는 꿈에서 생각 못 하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했던 서커스 같은 경우 동물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람 형식을 보는 거고 실제 관객하고의 교감은 상상도 못 하죠. 야. 북쪽 인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겁등어관이에요. 겁등어가 여기서 말하면 덜고래인가요? 덜고래. 겁등어인데 겁등어가 정말 영리해요. 영리하지. 영리해가지고 그 사육사가 뭘 맛있는 거 뭐 먹을래? 그러면 먹겠으면 뭐 이렇게 쳐요. 안 먹겠다고. 그리고 막 돌기도 하고 공 가지고 자기가 막 놀고. 정말 재밌어요. 교회를 많이 하죠. 돌고래를 이게 묘기를 많이 부리고 우리식으로 하면 묘기를 많이 부리고. 또 그 잘하는 게 이제 물개. 물개는 그냥 물개만 쳤지 뭐. 맞아. 이거로 막 링 돌리고 난리가 나지. 정말 재간적. 남쪽에도 물개는 약간 있어. 그 교회를 부리는 체계인데 수준은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북에서는 동물 교회, 교회가 하나의 장르예요, 장르. 맞죠. 사람 교회도 있어. 인간의 서커스도 그 교회에도 공중 막 돌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봉 타고 하는 것도. 네. 음란한 장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교회사들이, 고개사지, 교회사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하는 세계 교회 대회 가면 항상 1등은 누가 한다? 조선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조선이 합니다. 그 언론 보도가 안 된다 보다. 여긴 안 되지. 조선이 안 되죠. 그거 보도되면 괜히 그럼 내가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요. 아니, 그냥 많은 것들 보도하는데.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교회란 장르가 아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게 남쪽 용어는 고개죠? 고개. 네. 고개사. 고개. 고개사. 고개라고 하는데, 엄연히 하나 예술 장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북에서는. 그러니까 사람 교회를 하고 사람 교회를 하면서 동물 교회도 그러면서 이제 그 사육과 교회 사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있는데 조선중앙동물원에서 하는 동물들의 교회를 보기 위해서는 조선중앙동물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남쪽에서 못 봐요. 근데 그렇게 교감을 한다면은 자주 가고 싶어. 가고 싶죠. 주말마다 애들이 막 때로 쓰죠. 부모님한테. 아 좋죠. 하죠. 아주 쾌적하고 일단 돌아다니는 게 운동이 돼 일단은. 그 재미도 있지. 그쵸. 바람 좋지. 너무 좋죠. 거기서 말 타는 것도 있어서 승마도 있거든요. 승마 체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체험학습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과 체험학습장과 이 동물원을 골고루 놓았는데 거기다가 동물 교회도 한다. 네. 그러니까 브라이어티 한 거지 이제 재밌는 거죠. 볼거리 할 거리 느낄 거리가 많다. 네. 오감 만족. 거기다 유원지까지 딱 들어가면 먹어서. 서울대공원은 좀 잊어주시죠. 그거하고 평면적으로 비교가 안 돼. 아, 그러니까요. 완전 멋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동물원에 이제 가긴 가지만은 자주 못 가는 게 사실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거리 문제도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왜 거리가 왜요? 그 서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공원이 그 건대 쪽에 있어요. 건대 쪽에 있어서 사실 강북 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나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또 에버랜드 동물원 같은 경우는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 처인에 있어갖고 거기도 거리가 꽤 있죠. 가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날 잡고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데이트 하실 분들은 그렇게 가는데 그 북한에서는 동물원을 갈 수 있는 배급표 같은 게 없죠? 아니, 배급표가 아니고 그냥 그 가면 입장권 같은 거 팔죠. 그래서 하면 좀 싸요. 그거는 국정 가격으로 하니까. 근데 그 동물원 자체가 접근성이 참 유리한 게 락원역이라고 있어요. 락원역 지하철역이죠? 네, 락원역 딱 앞이에요. 락원역 앞에서 락원역 하게 되면 아주 동물원 가는 길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서 가긴 쉽죠. 그냥 그 생각하면 그냥 동물원이 있는데 어디 있냐면 여의도에 있는 거야. 여의도 국회의사당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의도는 얼마나 좋아. 거기는 심장군데 모든 교통이 다 여의도를 통하게 돼 있지. 버스역, 한선센터도 있고. 금수산 의사당이 뭐 하는 곳이냐. 그게 실제로 나라 업무를 보던 곳이나 집무실이 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사당
이 지금 이제 금산 태형공장이 됐는데, 그지? 그 원래 금수산 의사당이 있을 때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핵심 노른자위, 적근성 최고, 인민들을 위한 조선중앙박물관이 건립되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금수산, 지금 이제 이제는 태양궁전이 됐다. 네. 김정일 위원장까지 모시면서 이름은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성지야. 주체의 성지라고 하는 평양의 아주 핵심적인 맞죠. 곳에 네. 동물원도 있고 식물원도 있다. 맞아요. 주석궁 옆에 있다고. 유원지도 있고. 맞아요. 인민들의 발길이 가장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투어한 느낌. 2박 3일로 투어를 하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 투어를 하는 것 같아. 에버랜드 투어 같은. 예, 놀이동산 투어 같이. 아,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오늘은 그 조선중앙동물원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